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라이브 포트레이트 놀라운 기능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라이브 포트레이트에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고요. 키자이라는 분 너무나 유명하고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최근 또 업데이트된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표정을 만들어보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비디오를 비디오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내 표정을 웹캠으로 담으면은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워크플로우도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도 정말 길게 되지는 않을 거라서 흥미롭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가보실게요. 더보기에도 링크를 남겨드릴 거지만 이그젠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따끈따끈한 표식인데 여기서 비디오를 바꿔주는 거,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 이미지로 하는 거, 네, 요거 세 개를 다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았다고 하면요, 처음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지를 이렇게 재밌는 표정을 바꿔주는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참고가 될 만한 영상 이걸 올려주면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여기다 이미지를 하나 올려준 이후에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 기존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페이스 모델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사이트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 용도를 좀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파이프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금방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네, 바로 나왔죠? 네, 이 표정대로 이렇게 좀 따라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죠? 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디어 파이프 모델을 사용할 때 상업적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비디오를 변환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끌어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해요. 그냥 쉽게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방법 이것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미디어 파이프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영상을 올려야 되겠죠. 어떤 영상을 올릴까요? 네, 여기다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리고요. 여기 이제 클링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표정을 좀 바꿀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하나 올릴게요. 이걸 올리겠습니다. 많이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영상이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이제 실행만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디오가 깔려있지 않은 영상이라고 하면은 여기 노드에서 오디오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오디오가 있는 영상이라고 하면 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차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해주면은 이 표정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이 영상이 또 새롭게 변환이 되겠죠. 네, 아마 인트로에서도 보셨듯이 이 과정을 거쳐서 비디오가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지고요.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깜찍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쵸? 네,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면 비디오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표정이 삽입이 돼서 새로운 스타일의 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양한 표정을 이제 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영상들 만드는 게 이제 많이 쉽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이미지를 한번 올려놓고요. 자, 캠을 열어놓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이제 보이진 않는데 한번 Q를 눌러줄게요. 지금 뭔가 카메라가 위치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표정이 나오네요. 웹캠에 얼굴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입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굴만 이렇게 잘 보여지게 해서 다시 한번 Q를 눌러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오류가 있어요. 한 번에 좀 잘 인식이 안 되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컴퓨터를 닫고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다시 열어줄게요. 네, 다시 한번 Q를 눌러줬더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캡처가 됐습니다. 누를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표정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네, 지금 표정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되고 있죠. 하하하 웃고 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얼굴은 보이진 않지만 제가 짓고 있는 표정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리얼타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 옵션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오토큐가 있어요. 오토큐 눌러주시고 지금 위에 거가 안 보이는데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짓고 있는 표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 지금 각도가 이상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계속 기록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저를 숨기고도 이제 목소리도 이제 변조하면 되죠. 변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캠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 표정,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 표정이. 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리얼타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정말 다양한 표정,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가고 있죠. 네, 재밌네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좋은 워크플로우를 제공해줘서 고맙고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표정 만들어보고, 일관성이 꽤 있죠. 네, 이미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래픽카드가 너무 지금 뜨겁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부족한 내용 있으면 더보기를 통해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